얘기하는 거냐 니들끼리. 어? 가봐. 자식이 말 같지도 않은 걸 갖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이모씨요. 왜 이래 이거. 씨.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최성민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겠소. 뭐? 최성민의 죄는 바로 나한테 귀엽다고 해놓고 바로 회개 기도를 한 죄. 자기 잘나감은 양세찬 가만 안 둔다더니 15년째 가만 놔둔 죄. 문세윤이 대상 타니까 진심으로 배 아파서 3일 동안 알아놓은 죄. 정글에 법식 꽂아주겠다고 하더니 지가 가장 먼저 잘린 죄. 야, 말같지. 이 사람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졌어. 폐지가 됐어. 프로그램으로 폐지가 됐어. 시국이 이러니까 거기를 못 가니까 그러는 거지. 뭘 내가 무슨 또... 소리야.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새해 맞아. 너 또 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또 나 약 올리려고 그러지. 어? 아니요. 뭐야 그러면? 새해니까 특별히 칭찬을 해주겠어. 어? 다 여기 좀 보시오. 어. 여기 있는 최성민은 정말 팽글팽글 잘 돌아가는 머리로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내는 이유. 어, 그렇지. 다정남 아니야, 다정남. 어? 크, 좋다. 줄여서 존팽이요. 그렇지. 그걸 왜 그 가운데를 줄여? 이 코빅의 존팽이 최성민을 다 같이 응원합시다. 응원합시다. 최성민은 존팽이, 코빅의 영원한 존팽이, 황제 송문세윤한테 얻어먹는 존팽이. 이게 안 꺾을 신년에 뭐 예배 왔어 지금 안 나가 나가라 그랬어. 신년 초면은 좀 세워 제대로 되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게스트와 빵빵하게. 대표님 오늘 진짜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확실해? 노래면 노래, 어? 연기면 연기. 누구야? 김세정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게스트 맞습니다. 야, 2022 첫 게스트 맞습니다. 김세정 나오라 그래. 자 들어오시나요? (웃음) 내가 뭐 잘못 봤나? 아, 저 왜 누구세요? 여러분 제가 나와서 김세정. 안 나갈 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죄송합니다. 야 아주 신년부터 운세가 아주 더럽다. 더러워. 아닙니다 대표님. 아,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또 요거 보충 쿠키입니다. 어? 요게 또 신년 운세를 또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 아, 이런 거가 있으면 딱 좋지. 아, 저다 올려 나오네. 예, 예. 야, 이게 뭐야? 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딱 기다려 이마리아 여사? 와! 이마리아 여사 오셨습니다! 아이, 어떻게 어떻게? 야, 야, 어떻게 해봐, 정말! 이마리아 여사! 잠깐만! 얼어봐! 얼어! 어딨어? 잠깐만! 어딨어? 뭐 찾으세요? 어딨어? 어, 여기 있구나! 뭔데? 이봐! 최 사장, 내가 얘기했잖아. 나 예능 꽂아달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어? 아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니 이 회사 아니... 최대 주주인 나를 아주 무시무시 개무시해도 이런 어? 어딨어 여기.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신년이니까 딱 한 군데만 말씀해. 제가 거기 꽂아줄게. 어디 나가고 싶어? 요즘 그거 뭐야 그거 굉장히 핫하드만 그거 어 솔로 지옥인가 그거 꽂아줘. 솔로 지역은요. 그거 진짜 아무나 못 나가고 그거 진짜 나가면 엄청 힘든 곳이에요. 이봐 최 사장 솔로 지역 그냥 그건 나한테 이지 쉬워. 어,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다들 소심해? 아무튼 솔로 지역 그거 나한테 굉장히 이지 복 받으셔. 뭐가 쉬워요? 뭐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슨 그 천국도 뭐 지옥도 그거 정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짱 박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리고 내 첫째 남편이 실미도에 한 5일 갇혀 있었잖아. 내가 섬 생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아니 나가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쉽지 그냥 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수영복 입고 물에 나 그냥 몇 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문신 있는 사람 선택하려고 그러는 척 하다가 어? 나중에 그냥 우리 강아지 가자 그러고 다른 애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냥 구황작물 해먹고 저녁 해먹고 그러면 돼. 그 시즌이 끝났고 저거 다른 거 얘기해보세요. 다른 거 그 싱어게인 그거 합시다. 싱어게인. 싱어게인은요 그 가수를 하셨던 분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아니 싱어게인 이런 건 나한테 굉장히 아직도 다 따라해? 어? 이게 뭐 창피해요 여러분들?
말이야. 뭐가 쉬워요 그게? 아니 이름 대신에 무슨 뭐 42호 가수 나는 무슨 무슨 가수였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32호 가수로 나가가지고 나는 비읍 이응 같은 가수였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보아 같은 가수? 아니 붕어 붕어. 아니 내가 노래하다가 하도 가사를 까먹으니까 노래 1절 부르다가 항상 허밍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여사님은 그 찬송가 창법 때문에 찬송가 창법을 내가 버린 지 얼마나 됐는데 그것도 찬송가 들먹거려. 저번 쿼터 이후로 안 부른다니까 그렇게. 그러면 저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그럼 제가 들어보고 제가 싱어게인 추천해드릴게요. 이번에 그 뭐야 가수 사오가 불렀던 오빠야인가? 오빠야 예. 그거 내가 한번 불러볼게. 비트 주셔요. 교회 오빠야 나는 주님 좋아하고 오빠 안 좋아하고 주님 좋아하고 오빠는 안 좋아하고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불교 다녀요. 나는 오빠 이게 뭐예요? 갈게요. 야 안 됐어. 야 오늘 그냥 저 어디 좀 접자 그냥. 나 안 할란다. 아니야 나 좀 쫓아보고 가. 대등아 이민현 호랑이의 형이 그 가수 좀 한번 돼야 되지 않겠냐. 자꾸 실수만 할래. 아,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오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오늘이 무슨 해입니까? 호랑이 이민현 아니야? 그렇죠. 우리 장원 오동파에 그래. 호랑이 간부를 내려왔습니다. 아 재성이가 어흥했구나. 와 저런 말아 저런 말. 호랭이 호랭 누가 호랭이 아니랄까봐 누군데 지금 제수 씨까지 데려왔습니다. 아 그래 제수 씨까지 왔어요? 둘이서 흥을 아주 그냥 가서 미팅 좀 하고 얼마나 끌어올리라고. 그래 야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제수 씨는 여러 명. 농담이요 농담. 재밌네. 농담이요 재승이 재밌다. 야 그대로네. 어 그대로야. 잠깐만 그때 내 동생 이름 뭐였지? 재하. 그래 재하. 아 이제 기억나네. 고수네. 예 재하의 고수 형님. 그래요. 우리 호랭이 동생입니다. 저 재수 씨랑 뭐 별거 아니야. 우리 형님 알지? 우리 형님 저기 공연할 때 오디션 볼 때 너희들이 분위기 좀 띄워주면 돼. 재수 씨랑 둘이서 알겠지? 재수 씨는 이거 이제 야광봉으로 예, 흥 좀 띄워주시고 어? 우리 재하는 이거 잡고 뿌리면서 어? 휴지 뿌리면서 그래. 야호 야호 하면서 그냥 미친 고라니처럼 뛰어다니면 되는 거야. 알겠지? 쉽지? 예, 이거 별거 아니야. 재수 씨 괜찮죠? 예, 근데 잘해야 돼, 알지? 동생 잘해줘. 예. 잘해주면 뭐 사인 머스키 이런 거 하나 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기대할게. 자, 됐지? 예, 예 형님. 오, 했는데 큰일 났네. 됐습니다. 예. 어, 자, 그럼 가보자. 예, 가시죠. 최성민은 좀팽이, 호빅의 영원한 좀팽이, 황제 성문 세윤한테 얻어먹는 좀팽이. 아니, 근데 아직도 팩트로다가 개그를 하는 인간이 있어? 아니, 죄송한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그 엔터라서. 아, 네. 안 어울리신다고요? 네가 뭔데 엔터랑 맞다 안 맞다. 우리 형 작년에 대상 받은 형. 네, 하지 마라. 대상도 받고 살 접힌 분 보면 대상 포진도 있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디서 그만해 그만해. 어, 더러운 족발을 돼지. 아. 저,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재성이 느슨해졌다. 아, 형님 느슨해졌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제가 잠깐만 저기 재하 너. 때문에 재하 신경 쓰여 가지고. 여기 다 나가.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런 맛을 또 볼 수가 있어. 매콤하다. 아,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형님. 느슨해지면 안 돼. 알았어. 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제 사장. 예. 그래서 내가 저기 저 노래 한 곡 준비한데 그거 들어보면 되잖아. 가수 시켜줘. 아니 그 죄송한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래.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힙합을 준비했으니까 힙합으로. 힙하게 하려고.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일단 보여주시고 그럼 분위기 확실히 띄울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자 아, 거칠게 한번 가자. 오케이. 어, 좋습니다. 힙합이야. 야 컴온 컴온. 야 비트 주세요. 오빠 빵 나왔다 두부를 먹으러 가 강릉으로 헤헤이 그다음 흔두부 헤헤이 웃다가 싸웠다 다시 또 들어가 한방으로 헤이 집행유예 호우 오빠 빵 나왔다 두부를 먹으러 가 LA로 헤헤이 흔두부 호우 오빠 빵 나왔다 두부를 먹으러 가 헤이 후두부로 헤이 해차 후두부 재하야 재하야 후두부가 먹는 거냐 레퍼토리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재하야 뿌렸어야지 엄마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아까 너 흰 수건 던진 거냐?
아까 했었어야지. 아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야호야호 하라 그랬잖아. 재수 씨 그거 미리 꺾어놨었어야죠. 야광봉을 그거 안 해보셨어요? 꺾어요. 꺾으니까 밝아지죠. 아, 이제 그만 꺾어요. 이제 이거 부럽니까. 뭐야 저 다 아니 아까 형. 돌아버리겠네. 우리 형님 이제 무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소중한 기회를. 아, 형님 전화 받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전화 받아. 아니, 누나 봤어. 여보세요. 황재성이. 예 형님. 너 자꾸 실수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넌 뒤졌어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이게 5G 방구예요. 오지는 방구. 알았어? 죄송합니다. 어 허리 어, 잘하네. 어 뜨거. 어 일어나. 일어나. 어. 형님 잠시만 그러면은. 어. 저 둘이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둘이 나와봐. 조금만 기다려, 기타장. 재야, 어. 네가 이번에 네가 이 샴페인 이게 중요한 거야. 빨리빨리 해. 알지? 이걸로 축포를 터뜨려주면 되는 거야. 끝날 때 엔딩에 피날레 좀 팍 멋지게 네가 해주면 되는 거고 이번에 휴지를 재수 씨가 해주세요. 클럽 분위기 내주신다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아, 그, 신이 안 나잖아요. 이번에 클럽 분위기 준비해서. 야, 재성아. 예, 형님. 이번에 우리 재성이랑 같이 뛰는 무대를 할 거예요. 확실해요? 아주 방방 뛰는 클럽 분위기 신나는 걸로 할 거야. 잘 봐. 아, 지금 전혀 신나지 않아요. 무섭기만 하고. 오라이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클럽 분위기. 자, 음악 주셔. 어? 자, 가자. 돈을 좀 내놔봐. 저 돈 없어요. 요즘 누가 유치하게 화기를 재아야 아직 아니야. 재아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랬잖아. 아까 저 한편 재아야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재아 진짜 망했다. 아 뒤에 많이 남았는데. 좋았잖아. 재수씨 아주 좋았잖아. 어, 나 바로 나 이거 바지도 벗어봐. 없어요. 이거 막 빵빵 터질 준비 다 됐는데. 아, 형 진짜 저도 몰라. 전화 받아. 아, 가방 좀 받아. 아, 전화 받아. 아, 지금 이거 연기가 힘들어서. 전화 받아. 아,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찾아라. 여보세요. 잊어라. 아, 뜨거워. 강재성님, 아, 야, 형이 그 저 실수한 놈 그 놈도 바꿔봐. 일로 와, 재야. 아, 바꿔. 너 일로 와. 한 병 남았는데. 너 이거 내려놔. 빨리 바꿔. 너 이거 받아. 넌 뒤졌다 우리 형한테. 어, 야 여보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어 전화 받았지 그럼 네가. 자 너도 한번 뒤져봐. 아 뜨거. 도망가지 마 일로. 도망가려 그랬냐? 어떻게 뭐 왔어? 너 받아. 어? 너 받아. 그래 아니, 받아봐. 그래 받아봐. 그래 받아라. 받아. 그래 재수 씨. 재수 받아 일로 와. 재수 씨 일로 와서 받아요. 받아봐. 어, 다 받아줘. 자 받아. 자 우리 코너는 어. 다 받아주는 거야. 그래 받아봐 받아봐. 잠깐 네 남자친구 받까지. 남자친구 너도 당한 만큼 해줘. 어. 아 나. 자 해봐. 빨리 해. 너도 벌 받아. 어? 아이. 아이. 어? 소리가 그게 아니. 아! 아,